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2023년 5월 1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메인 한 방, A급 한 방, 상한가 두 개를 때려냈습니다. 자, 하지만 좀 더 적중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반부에 그 한 방을 못 잡았어요. 자, 먼저 제주 이경주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네, 계속 아쉬웠던 이번 마 참나리가 대가리다. 참나리 놓고 배당이 뚫리긴 했는데 믿어 못 믿어로 뚫렸죠. 쭉 배당판이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 마 참나리 역시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쌍승식 대가리는 뒤집혔어요. 6번마 전농혁신이 와가지고 그 6번, 2번 복승식 9.0배, 쌍승식은 19.2배, 삼복승도 11.4배가 나왔죠. 9번마 세종태양. 자, 그 다음에 바로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냈죠. 과천 4경주였습니다 11번마 플라이데이는 대가리다. 자, 여기에 숨어있는 한 놈을 때린다. 한 7, 8구멍이 뚫렸죠. 싹 잡아 꺾고. 야, 이게 인기 한 6위, 7위권 됐던 마필인데 나중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조철의 메인 한 방. 9번마 광칙이었죠. 남들의 관심을 덜 받던 마필이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나중에 바람이 후다닥 불었죠. 여러분들도 배당 떨어지는 거를 좀 보셨을 건데. 복승식 6.5배까지 떨어졌어요. 상승식은 뒤집혔어. 20.4배. 자, 메인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때렸고.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였습니다. 4번마 대명성을 대가리로 5번마 시대별이 대길이었는데 자, 10번마 성공제일, 4번, 10번, 12.9배. 뭐, 그런대로 짭짤한 배당으로 왔고요. 바로 다음 경주는 또 A급 승부로 한 방이 완장이 걸렸죠.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 조판이었는데, 7번마 해운대갈매기, 달라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야, 요거 완전 아나짜리였죠. 엄한 놈들 많이 팔렸죠. 9번마 불의 날개, 10번마 베스트 전사, 4번마 스탠바이 미, 8번 콰이트 걸. 자, 조철의 완장. 바로 외곽에 11번마 뉴 청파였죠. 자, 쌍복식 7번, 11번 A급 승부 한 방. 시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또. 주력 한 방으로 20.4배. 뭐 상한가가 또 한방 꽂아놨습니다. 자, 뒷경주에 좀 한두 방좀더 걸렸어야 됐는데 아쉽게 뒤에는 좀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나머지 아쉬운 건또 오늘 일요 경마에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가 3, 4, 6, 8, 11, 부산은 2,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조금 더 훑어보느라고. 오늘 과천에서는 특별 경주 3개가 열리죠. 그 다음에 뚝선배도 열리고요. SBS 스포츠 스프린트도 열리고. 부산에서는 또 특별 경주가 3개가 열립니다. 오늘 뭐, 돈잔치 하는 날이죠. 마사회에서 오늘 돈잔치 하는 날인데, 뭐, 흥미진진한 그런 하루가 되겠고. 특히, 이런 대상 경주 같은 경주는 전 마방, 전 마필, 전 기수가 전력 승부로 거의 대부분 100% 승부를
가져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철같이 소스는 필요 없다. 능력과 전개에 우선하는 이런 예상가들은 자, 이런 경마가 많을수록 좋죠. 뭐가 가니, 뭐가 없니, 뭐 내가 몇조 잘한 이런 똥나발 부는 소리.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런 대상 경주다. 돈, 상금만이 걸린 경주는 그런 소스니 뭐니 이런 거다 필요 없죠. 전개와 능력으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간이 좀 늦었네요. 빨리빨리 짚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갑니다. 자, 인기 대가리 7번마 레전드 싹스입니다. 꾸준하게 팔려주다가 직전 경주에 비로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휴양 갔다 와갖고는 3점 만에 다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주인건이 이 빠이 갖다 조졌어요. 특급대로를 결국은 따지를 못했는데 자 레전드 삭스가 대가리 팔립니다. 플러스 1kg. 자, 뭐 레전드 삭스가 어디가 안 좋아서 어디가 나빠서 이놈을 뒤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요놈보다 더 좋은 한 놈이 조철의 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뭐 일단은 7번마 레전드 삭스에 이렇게 글씨가 잘안 써집니까? 자, 레전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요놈을 이길 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일단은 7번 레전드 삭스에 완짱으로 조집니다. 레전드 삭스가 실족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배당이 있겠죠. 두 마리 정도만 안고 가면서요. 뭐 요로 걸려도 상한가 한 방이고 요쪽으로 걸리면 짭짤한 배당으로 짭짤한 환수가 아마 나올 그럴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방, 오늘도. 3경주에서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번, 달러박스 승부, 적중으로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적중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과천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특별 경주가 오늘 가장 많은 그런 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4경주를 가져갔습니다. 자, 배당판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는. RWITC, 뭐, 인도 특별 트로피인데요, 인도. 네, 올해부터 요거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RWITC, RWITC, 인도 트로피. 이제 인도도 경마를 하는가 봅니다. 자, 4경주.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없어요. 오늘 파란 걸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 자, 여기는 무조건 걸리면 충만 잘 잡으면 먹는 경주죠. 1번 탑 퀄리티부터 12번 스카이 망치까지, 뭐, MJ, 제다이, 요런 거 빼면요. 거의 어떤 놈으로 조합으로 들어와도 또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요, 진짜 대가리가 없어요.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딱 걸려 있습니다. 요거는 조철한테 상한가 한 방 때리라고 상한가 대가리 한 방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이건 뭐 두 말 할 거 없이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가장 센 놈, 경마라는 게 가장 센 놈, 두 놈 찾는 거죠. 요즘엔 뭐 삼복, 삼장이 있어서 세놈 찾는 거지만, 자, 우리는 두 놈만 찾아드립니다. 가장 센 놈, 대가리 한놈 놓고,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예, 시원하게 한방깔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이 육경주입니다. 자, 오픈 1800으로 열리는 또 하나의 대상 경주, TCK, 일본 트로피 대상 경주입니다. TCK는 조철이 자주 다녔던 일본 경마장이죠. 오이 경마장. 도쿄 시티 케이바의 약자입니다. TCK가. 도쿄 시티 게이바. 동경신의 경마장이란 그런 뜻이죠. 도쿄 시티 게이바. TCK. 조철하고 상당히 그 친숙한 그런 지명인데요. 직전에 메인으로 제가 한방 때렸던 5번 말, 라스트 펀치입니다. 마번을 안 적었는데. 자, 5번 말 라스트 펀치. 긴가민가하게 팔릴 때 5번 말 라스트 펀치의 글로벌 보배. 복승식 6.4배까지 대길이가 떨어지면서, 자, 우리 메인 승부 그래도 대길이였습니다. 그때 조철의 예측권 20장 메인 한 방이었죠. 그때 당시에 라스트 펀치가 나중에 현장에서 대가리로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요번 경주는 어쩌냐? 3, 플러스 3kg. 부담이 있지만, 뭐, 470다마짜리가 3kg, 55kg 정도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자, 19조 곽영효 마방에, 자, 이 라스트 펀치는요, 유승환이가 계속 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와 호흡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5번마 라스트 펀치, 제가 요거 한 마리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서, 자, 육경주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달러박스 공개죠. 5번마 라스트 펀치가 대가리다. 현장에서 뭐, 강하게 인기 1위로 팔리진 않을 겁니다.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건데, 3kg 부담도 있고요. 유승환이도 그렇고. 강력하게 대가리로 믿음을 주지는 못할 텐데, 아무튼 인기 말은 팔리긴 팔릴 거예요. 자, 조철의 대가리. 믿고 때리자. 5번 말 라스트 펀치를 대가리로 인정을 해드리고, 자, 이런 혼전성 경주 중에 대가리 하나만 맞아도 50% 먹고 들어가죠. 거기에 9번 마 퀵클리런이 선행부로 대가리, 대끼리와 가는데, 대끼리가 많죠. 안에 4번 마 천마비상도 있고, 6번 영광의 미소 있고, 11번 러블리 케이 있고, 이거 선행 편하게 가겠습니까? 피곤합니다, 요거.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대가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 불어 갖고 김용근이 탔고 열심히 비비다가 뒤지는 그림이 더 많아 보인다. 4번, 6번, 9번, 11번 전부 선행 맞죠? 자, 결론은 대가리는 뒤에서 라스트에 펀치 한방 내고 들어올 라스트 펀치가 대가리다. 자, 육경주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5번마 라스트 펀치를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예치권 10장 쉐리 바르자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 TCK 도쿄 시티케이바 특별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 8경주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죠? 뚝선배.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뚝선배 대상 경주 8경주 그레이드 2. 대가리 상금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3세 이상 안말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 제가 이 위에 징검다리 5회 우승, 그러니까 5회 대회 때 징검다리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철의 이 방송 제목이 조철의 징검다리죠. 왜 조철의 징검다리라고 졌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징검다리 딛고 차근차근 걷듯이 차분히 인도한다는 그런 뜻의 징검다리도 있고, 조철이 가장 좋아했던 마필이 바로 저 5회 대회 때 우승을 했던 징검다리라는 마필입니다. 차돌이라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징검다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징검다리 대단했습니다. 안말인데 한 500kg에서 체중이 부를 때는 막한 540, 50까지 나가고요. 안말치고는 뭐 여장군이었죠. 그때 당시에 배유준 기수하고 지금 29조 조교사죠. 배유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고, 그전에는 뭐 김명국 기수도 탔었고요. 아무튼 자, 징검다리의 여동생. 자, 과연 요번 경주에는 어떤 놈이 될 것인가? 뭐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방 완장으로 갖다 때렸죠. 한 열몇 배 나왔죠. 안 팔렸던 1번마 어디 가나 나왔고요. 자, 8경주는 뚝선배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이것도 상한간방 가야죠. 사정없이 상한간방 갑니다.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상한간방 예약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던 어디가나 있고, 까르페 바벨 요거 지금 덜 팔리는데, 자, 요것도 배당으로 올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놈이고요. 자, 라운더 스퍼트죠. 자, 임기현이가 요새는 라운 마필을 꽤 탑니다. 열심히 탈이라고 예측이 되고, 라운더 스퍼트가 있고 라운 퍼스트가 있어요. 자, 라운 퍼스트에는 최범현 기수가 탔습니다. 자, 요두 마리 다 최범현 기수가 원래 주전 기수였는데, 하나는 임기현이한테 양보를 했는데, 자, 최범현이가 이게 선택권이 있었겠죠. 먼저 두 마리 다 최범현이하고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범현이가 11번 라운 퍼스트에 탔기 때문에 이 9번마 라운더 스퍼트는 좀 덜인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두놈다 짱짱합니다. 자, 거기에 플랫 웨이브가 있죠. 최근에 연투 때렸던 12번이죠. 12번 플랫 베이브. 자, 요 놈도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랐던 놈입니다. 동아일보배에서는 이놈이 대끼리가 팔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우리가 라운 퍼스트에 완장으로 어디 가나, 어디 가니, 어디 가나, 동아일보배 메인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잖아요. 요런 게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 가나가 인기 5위였죠.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5위짜리 완장. 자, 그때 당시에 대끼리 팔렸던 플랫 베이브인데,
초반에 좀 무리했던 게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체중 변동이 좀 있었죠. 체중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체중이 좀 불어서 나와야죠. 직전에 마이너스 14kg였습니다. 직전에 마이너스 14. 그래서 아마도 요놈이 동아일보에서 좀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체중이었다고 좀 봅니다. 초반에 좀 무리했는데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힘이 좀 빠졌던 게 아닌가. 자, 12번 마 플랫 베이브라는 마필도 베팅권에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것도 뚝선배, 조철이 눈가리에 또딱 걸려 있으니까, 조철이 믿고, 한배 타시면 되겠습니다. 장안감방 때려낼 테니까, 뚝선배 한방 걷어먹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챙겨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 SBS 스프린트의 대상 경주도 좀 승부로 잡고 싶었는데 승부가 너무 많으면 좀 그래가지고 대상 경주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돈 따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좀 구경을 하고 식경주요.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가 우리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1,000만 원 벤츠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예측권 20장 뭐 벤츠한데 이런 말 하지 말자. 뭐 베팅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말로 베팅 조장을 당하시는 분들은 경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항상 보시는 분들은 벤츠한데의 뜻이 뭐고,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의 뜻이 뭐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이 경주에 예측권 20장 때리려는 게 아니고, 이 경주에 벤츠한데 때리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승부 강도를 좀 올린다. 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은 다들 이해하시고, 아, 그냥 조철이 재밌게 카피 잡는다고 했구나, 이해를 하시는데, 간혹 가다 한두 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지 말고, 벤츠한데 그만큼 강력하게 승부 한번 보겠다. 아,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한데 상한가 1,000만 원 때리는 오늘 과천경마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승부는요, 1,400으로 열리는데, 이것도 인기 1위가 불안합니다. 이것도 인기 1위가 불안해요. 이 6번마 매직 아워, 직전 경주 SI 코코의 매직 아워, 복승식 6.3배짜리. 이빠이빠이 갖다 댔습니다. 1,400, 1분 28초. 이 정도 기록은 대부분 다 내죠. 자, 근데 덕분에 요번에 부담 중량까지 57.5kg로 올라갔어요. 얘가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놈입니다. 500kg가 넘는 그런 마필인데, 얘는 부담을 좀 타요. 포인만 돼요. 자, 레이팅이 49점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레이팅 몇 점이에요? 레이팅 50점까지죠? 갔다 가면 자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인기순위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6번 매직아워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깔끔하게 요거 20장 6번 매직아워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잠재력이 가장 센 놈이고 훈련도 직접으로 열심히 해놓은 요 달러박스
요놈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고, 물론 6번 마 매직 아워도 배팅권에 가져가지만 역시나 부러졌을 때 날라오는 배당 한 두어 마리까지 낑겨가지고, 자 6번 매직 아워가 들어와도 좋고 부러지면 더 좋고,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오늘 마지막 11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자 마지막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경마가 오늘 또 재밌습니다. 요거 2경주, 4경주, 6경주 요거 3개 다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부산 2경주 승부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승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당일에는 좀 혼자 봐니까요. 좀 이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첫 번째 승부처의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한 10배에서 20배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 자 이 8번마 토프렌드하고요 9번마 황우머니하고, 자 최근 뭐 좋은 모습 보이는 두 놈이죠. 8번 토프렌드, 9번 황우머니 요 두 놈이 아마 한 3배 3.5배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분들은 이런 대끼리 너나 많이 사세요. 8번, 9번, 8번, 9번 대끼리 맞고는 완전히 꺾고, 자 자신있게 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구멍수도 뭐 많이 필요 없죠. 이 달러박스를 놓고 8번 토프렌드, 9번 황우머니 거기에 아나짜리 배당 한 마리까지만 낑겨가지고 딱 세 방이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부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2경주 토프렌드 황우머니 대끼리 깰 놈은 바로 요 놈이다. 그 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 한 10배 20배 보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죠. 부산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부산 메인, 제가 오늘 부산 메인도 짭짤하다 그랬죠. 자 부산 메인 4경주입니다. 오픈 1200으로 열리는 OSAF, 오사프. 자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경주 같아요. 남미 경마 연맹입니다. 남미 경마 연맹 오사프 OSAF 특별 트로피. 자 이번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죠. 자 바로 3번마 금마 패셔너트는 쌍복식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부담 중량도 동일하고 기승지수도 동일하고 자 이마필은 선행도 가고 선입도 되고 그런 마필입니다.
어떤 놈이 한 놈이 툭 쳐나가면 2반매, 3반매 쫓아가면 되고, 덜덜하면 지가 앞선 지지고 나가고. 자, 3번마. 손치비 자유로운 능력마. 대가리마필. 3번마. 금마 패셔너트는 대가리를 놓고, 자, 3세 이상 마필들의 1200단거리입니다. OSAF, 남미 경마 연맹이래요.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특별이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오픈 1200으로 열리는 특별 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4경주가. 요놈은 3번마 금마 패셔노트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을 완전히 꺾어내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짭짤한 배당 공략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불안한 인기마죠. 불안 인기마. 요놈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놈도 바치고, 저놈도 바치고, 그럼 남는 거 없어요.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 자, 3번. 금화 패셔너트를 놓고 하나짜리 한방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요. 예측권 20장 뭐 짭짤한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는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6경주. 예. 자, 요번 경주는 SLTC. 요거는 원래 있던 그런 경주죠. 교철하고도 사대가 잘 맞는 그런 특별 경주입니다. 제가 SLTC 경주는 적중률이 상당히 꽤 됐었는데요. 자, 요번 부산 6경주, 1600이죠, 이거는. 3세 이상 마필들. 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릴. 4경주와 마찬가지로.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한놈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한방 시원하게 때리면 되겠습니다. 대가리 뭐냐? 최근 강자 틈 벗어난 바로 3번마 캡틴 양키 놓고 때려야죠. 자, 최시대 기수인데요. 직전 헤럴드 경제배에서 위너스맨 투원의 반석 바베리언 상대가 상당히 셌어요. 라운더 스퍼트, 그죠? 취입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에서 상당히 강력한 마필들이 버텼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요번 경주는 3번마 캡틴 양키의 취입력이 충분히 통할 그럴 경주입니다. 예전처럼 뭐 바닥에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선입전개로 충분히 가능한 이 3번마 캡틴 양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두 번째 메인. 오늘 부산 경마장 완전히 폭파 한번 시켜버리자고요. 자, 요거 20장. 깔끔하게 SLTC. SLTC. 말레이시아 특별 메인 상한가입니다. 3번마 캡틴 양키 대가리라 그랬어요. 최시대 기수. 다른 마필도 만만찮은 게 팔리지만,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3번마 캡틴 양키가 1600 경주거리, 적정거리 만나갖고 때리고 날라오는 우승후보. 3번마 캡틴 양키를 놓고, 역시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아나짜리 한 방.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뭐, 4번 갤럭시 로드, 3번 캡틴 양키에 4번 갤럭시 로드가 앞에 가는 조건으로 요게 대끼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6번마 스카이모어도 앞에 지지고 나갈 수 있고, 10번마 동트자 보이가 또 2호시기, 뽀시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편안한 선행이 불안하다. 4번 갤럭시 로드의 대길이 잘해야 요건 바치기다. 아니면 다른 놈 배당을 가지고 가면 꺾어 가야죠.
4번 갤럭시 로드의 불안감, 최저배당 막권의 불안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 부산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벤츠 한 대 승부죠. 깔끔하게 요새 벤츠 마흐바니가 가장 좋은데 마흐바니 값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S 시리즈 한 대 값 한번 이겨보자. 자, 부산 육경주 세컨 메인. 자,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조질 테니까요. 자, 찍어 먹기. 깔끔하게 한방 들어가 보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14일 일요 경마, 뭐, 과천 경마장, 부산 경마장, 돈잔치하고 신나는 그런 돈잔치 하는데, 자,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그런 돈잔치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기분 좋게 특별 경주, 어떤 놈이 대상 경주 우승을 하는지 기분 좋게, 거기다가 이기는 경마까지 조철이 옆에서 가이드를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조철과 함께 경마를 이기는 경마 한번 하고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 마지막 일요 경마 과천 3-4-6-8-11 부산은 2-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4-8-11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